장수를 보장하는 마법 같은 음식의 조합은 없지만 특정 음식은 영양 성분 때문에 건강상의 이점과 장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 균형 잡힌 식단, 흡연과 같은 해로운 습관의 방지와 같은 전반적인 생활 방식 요인도 장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종종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다섯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1. 생선. 연어, 고등어, 그리고 정어리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항염증 효과와 잠재적인 심혈관계 이점으로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생선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심장병의 낮은 위험과 관련이 있고 장수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2. 베리. 블루베리, 딸기, 그리고 라즈베리와 같은 베리류는 산화방지제, 비타민, 그리고 섬유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만성질환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견과류. 아몬드, 호두, 아마씨는 건강에 좋은 지방, 섬유질,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심장 건강과 관련이 있고 균형 잡힌 식사에 포함될 때 장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채소. 케일이나 시금치와 같은 어둡고 잎이 많은 채소들과 다른 다채로운 채소들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산화방지제가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장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은 수많은 건강상의 이점과 관련이 있는 지중해 식단의 주식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과 산화방지제를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과 장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식단의 다양성과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도 장수를 보장할 수 없으며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하는 다양한 영양소 밀도가 높은 음식의 조합입니다. 또한 개인별 식단 요구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 전문가 또는 등록 영양사와 상담하여 특정 건강 상태와 목표에 따라 맞춤형 영양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